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그 연구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어떤 리소스가 될수 있는 것이 뭐 인터넷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크롬 상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 스칼라가 되죠, 그죠? 구글 스칼라라고 해서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해보시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에서 내가 뭐 할까라고 할 때요, 보통 이제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는데, 구글 학술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nglish, 그 다음에 English가 되죠, 그죠? English 다음에 Education이 될 거예요. English Educatio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ase Study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그 영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Case Study로 된 건데, 구글은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이렇게 솔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DF 파일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Analysis of Learning English Vocabulary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at Dharma Bhakti Drama Pathway Special School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가장 최근 거고 좀 따끈따끈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상당히 고마운 친구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An Analysis of Learning English Vocabul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쭉 다운로드 프린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시면은 뭐 초록도 일단 볼수 있고, 초록에 따라서 결정을 할수 있죠, 그죠?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techniques in learning English vocabulary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어휘 습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 또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해당하는 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틱 페이퍼입니다. 요게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강독 여기 자료에 보면 대리인이 그 자기가 이제 뭐이 사람은 이제 구글 스칼라를 쓰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문헌 조사를 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문헌 조사 영역에서 참고를 좀할 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리틱 페이퍼입니다. 아티클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검색해서 선택해서 이제 14주 때 제출을 하는데, 그 크리틱 한 거를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학교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뭡니까? LMS 그쪽에다가, 그좀 넣은, 요 마감 날짜를 지켜서 그쪽에 좀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LMS에 가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좀 공지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미니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이제 마지막에, 요게 역시 그 14주가 되네요. 그래서 미니 프로포저를 이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 프로포저 제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또 문헌 같은 거 이렇게 좀 모아보시고 프로포저를 좀 작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4주가 되겠네요. 이때 그 학교 LMS 그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사인먼트 관련해서는 이제 크리틱 페이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니 프로포절 요게 있고요. 듀가 다 14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순으로 이제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강독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리터러처 리뷰 원 프레임워크 매트릭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파일에서 파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거죠. 그 질방 수업 자료집을 좀 보시면 이 5주차 그 강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요거를 미리 그 전주 5주차 때 요걸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주차가 됐을 때는 바로 요 실습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인클래스가 예정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하실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해당하는 거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연습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쭉 팔로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실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주에 실습을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전주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료 읽고 좀 공부를 하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한 가지 주목을 좀 해야 될게 코딩 관련해서요. 이 연습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고 관련된 리딩은 이제 프라바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Thinking Qualitatively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코딩을 했는데 케이스하고 파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뭐 노드로 한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쭉 해가지고 가능한 모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12주 주차까지 이게 이제 뭐 그림도 아니고 일반 그 파일이니까요. 12주 차까지 해서 LMS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혼동스러우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코딩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코딩된 게 있을 텐데 아무개가 얘기한 게 어디 어디 코딩돼 있나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차별로 요 관련된 것들이에요. 주차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감 날짜를 좀잘 지켜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감 날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제출해야 될 곳이 학교 LMS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 남는 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남았는데,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LMS로 오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팔로우업을 쭉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료가 이제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그리고 백업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게요 3주차죠. 이 3주차에
엔노트하고 엔비보를 이제 탑재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들 노트북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엔비보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독 자료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콜 스케줄 오버뷰와 관련된 거, 요걸 이제 좀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주차시에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오버뷰를 이제 끝마치고요.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좀 얘기해야 될게 있거나 그러면은 계속 그 학교 LMS 그쪽에다가 이 지금 동영상 이 버전입니다. 이뭐 설명이라든가 추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제 그쪽에다 좀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LMS 동영상 이 탑재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시청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콜 스케줄 오버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계속 이제 뭐 반복해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놓을게요. 이상 그한 학기 동안 이제 변경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